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무라와이라는 빛에 갔던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패라글라이딩을 즐기시는 아저씨를 만나서 정말 즐거운 영상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넓은 들판을 가로질러서 무라와이에 갔답니다. 이곳은 대도시를 조금만 지나도 이렇게 넓은 농장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아들이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리고 있답니다. 악어 신사와 원숭이 신사와 사자 신사의 모습을 잘 그렸네요. 비가 오는 날인가 봐요. 무라와이 비치는 정말 바다가 장관인 비치였어요. 포마를 이루는 바다가 들고 날았지요. 해안선을 따라 모래가 검은 것이 굉장히 특징이었어요. 산에 새의 낙원이라고 할 만큼 새가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로 강아지를 데리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망대의 모습이에요. 전망대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답니다. 전망이 좋은 곳에는 항상 별장이 있어요. 별장이 참 좋지요. 저 멀리 외딴 섬이 하나 보이고요. 에메랄드빛의 갖가지 형형색색의 농도를 지닌 바다의 색깔들이 켜켜이 쌓아져 있네요. 파도를 몰고 오는 파도가 참 좋았어요. 패라글라이딩을 준비하시는 아저씨를 만나서 정말 즐거웠답니다. 새처럼 자유롭게 날고 있네요. 자연스럽게 유영을 하시더라고요. 착지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셨어요. 이곳의 새에 대한 많은 설명을 했어요. 조개도 많이 붙었답니다. 드라마도 찍은 곳이라고 하네요. 바다는 언제 봐도 마음에 힐링을 준답니다. 무라와이 비치라는 편말이 보이시지요? 이곳은 마오리어입니다. 이곳에는 마오리 전통어로 지명이 참 많아요.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해국의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바닷바람을 맞고 싱싱하게 자라는 꽃들이 물이 올라있더라고요. 커피숍에서 저희한테 커피를 선물한 데이트하는 커플이에요. 정말 즐거운 인연이 되었답니다. 아름다운 바다를 끼고 바위가 우뚝 솟아 있었어요.
이곳에서 조개를 잡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았답니다. 비치 카페의 모습이에요. 자유로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지요. 이곳에는 카페가 저희 나라의 짜장면 집보다 많은 것 같아요. 저희한테 커피를 사주신 커플이에요. 사주신 커피를 갖고 핫도그와 맛있게 먹었답니다. 여름이 되면 이곳에서 바베큐도 해서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바베큐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요. 맛있는 핫도그를 먹으면서 바위가 있는 해초가 많이 붙은 바위네요. 동굴, 해저 동굴입니다. 동굴 사이로 바다가 우리 들고 날고 있네요. 이곳에서는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낚시 포인트라고 하네요. 몇천 년의 세월을 들고 나왔을 주상절리 같은 바다의 무늬들이네요. 산쪽으로도 굉장히 이국적인 등고선을 보이고 있지요. 이날은 날씨가 좋고 물결이 잔잔해서 즐거운 바다 여행이 되었답니다. 한국 과자를 잡아든 아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